야. 황금 백금이라고 해서 받아왔는데 너 보고? 으씨 홀렸다 왕해. 애니몰로 TV. 우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이시죠? 여기 코메트 군붕어 50마리입니다. 50마리 사왔어요. 여기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. 기존에 10마리 넣은 것 중에 7마리 남았는데 일단 50마리 알록달록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오 센다. 넣어보고 으쌰 넣어보고 으쌰 털렸다 왕해. 오 신나네. 아! 최대한 색을 섞어달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 주황색이고요. 이렇게 홍백도 좀 있고 홍백이 좀 이쁜데 위에서 봐도 이쁘다. 와 얘 진짜 이쁘다. 그리고 아예 아까 풀 화이트도 있었는데 어 얘는 꼬리가 하얀색이에요. 봐봐 친구 특이하네 너. 잠시만 보여드릴게요. 꼬리가 하얀색 예쁘죠? 풀 화이트. 어 있다 머리만 이렇게. 우와 이 체형도 좋은데 좀 약간 숏바디 같기도 하고. 이런 애들이 이제 저는 주로 위에서 볼 거니까 위에서 보면 예쁘죠. 한번 넣어볼게요. 넣어보겠습니다. 팔팔해 보이죠? 생물 이러니까 좀 이상하다. 생물인데 아니 생물이 아니라 관상용인데. 일단 다 넣었습니다. 손에 비린내가 엄청 나는데 제 그러면 여기 있는 코메트들은 57마리가 되죠. 살길 찾아가 버렸습니다. 잘 가라. 자 이제는 잉어가 들어갑니다. 일반 잉어 20마리 그렇게 작지 않아요. 그리고 대장잉어들 30cm 이상급 우와 두 마리 우와 안 보이시죠? 안에 넣어서 보여드릴게요. 우와. 자 보시면 이 어항이 자반이거든요. 35급 개체들입니다. 황금 백금이라고 해서 받아왔는데 이게 뭐 플래티넘 코이 계열이죠. 이야 멋있다. 번쩍번쩍해요 햇빛 받으면 진짜. 우와 원래 홍백을 사오려고 그랬는데요. 흰 바탕에 빨간색 있는 거. 근데 이제 코메트들이 다 그런 색깔이라서 요런 친구들로 좀 데려왔습니다. 놈들아 한 마리씩 들어와봐. 우와 햇빛 받으면 진짜 번쩍번쩍합니다 이거. 얏! 나는 미안하네. 잘 가시게. 들어가자. 잘 들어가. 와 얘네도 색깔 알록달록하고 뭐 백사야. 얘네가 홍백이고요. 얘네는 그냥 입문용들입니다. 그렇게 등급이 높지 않은 연못에 들어가면 그래도 예쁘겠죠? 한 마리씩 꺼내볼까? 좋아. 색깔은 진짜 좋습니다. 얍! 넣어주겠습니다 이제. 와, 얘 예쁘다.
이리 와봐. 물고기 밥 좀 주고 오늘 일단 끝낼게요. 올려나 바로. 다음 편에서 돌아올게요. 안녕. 이런 비오토브 안 좋아하는데 왜 계속 예쁘다고 하세요? 같은 스타일로 비오토브를 했는데도 네. 이게 자반으로 하니까 좀 더 예뻤어. 제 눈에는 저도 그런 거 같네요. 애니멀로우 TV